오늘은 제가 대왕 고민의 사드를 해볼 건데요. 오늘 지인 박사님이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서 자세하게 이 동물들에 대해서 소개는 안 할 거지만 좀 이따 올 거니까 대결 끝나고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이 사자는 갈기 때문에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고요. 이 대왕 고민은 다리가 많아서 한 번에 툴툴툴툴툴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유리입니다.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. 오! 지인 박사님! 이 대왕 고민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? 네, 원래는 얘가 후랑곰인데. 후랑곰이에요? 혹시 사자보다 큰데? 사자야, 도망가지 마.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. 잠깐만요, 그 전에 화면부터 좀 세우고요. 세우고요.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럼 레디 액션. 너는 사자야. 나 사자라고. 이빨 있어. 이빨. 아, 초파는 대왕거미가 이겼습니다. 아, 나도 이제 거미한테 물려서 나도 이제 거미메이가 됐다. 난 스파이더. 나도 거미들. 나 스파이더 사자. 난 스파이더 사자다. 빵! 야! 방금 사람은 깨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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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톱 핥히기, 핥히기! 난 죽일 거야. 독침. 아, 저 독거미였다니. 와, 대왕거미 승리가 아니에요.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서. 역시 사자네요. 좀 오버가 심한 거미였습니다. 이건 사자예요. 갈기가 크고 멋있어요. 이건 거미예요. 이빨이 무서워요. 다리.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.